아시아 미주 항로의 선대 공급이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항로는 아까 제가 발주, 인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6.7%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선박이 들어오면서 시황이 안 좋으면 인도 시점을 연기하거나 그 다음에 블랭크 세일링, 결항이죠. 결항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트라아시아 경우는 그 공급량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선령이 그 선령 구조가 인트라아시아 쪽에는 조금 그 높은 선박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해항류 규제에 따른 그 해체 증가도 일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 미주 쪽이 2018년에 그 미래라기 물량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이제 많이 꺾였는데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4.4분기에 꺾이고 있는 게 그 밀어내기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영향을 줄 거고 하반기에 다시 들어올려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2018년 대비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항로는 지지부진합니다. 그 초대형 선박 쪽이 그 인도되는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경제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약보합 정도를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트라아시아 쪽은 조금 개선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체 증가가 일부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이 그 공급량 축소로 은임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주요 이슈는 아까 뭐 저 이전 그 발표에서 다룬 그 저해항류 사용에 따른 문제인데요. 선사 화주 간에 그 뭐 저해항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못 받겠다. 뭐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요. 미중무역전쟁이 지금 최근 휴전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문제라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대형 선박 인도 문제는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규제의 영향이 이제 2020년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19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BDI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선형별로 보면 2018년 평균이 2016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올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17년, 18년은 그냥 횡보세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케이프 쪽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운임을 보면 이게 데일리 어닝인데요. 전선형 공이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선은 이미 그 돈을 버는 수준입니다. 케이프는 평균으로는 못 벌지만 돈을 벌을 기회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공급 전망입니다. 케이프 사이즈는 증가 추세가 뭐 선형 공이 그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량 해체량을 보면 시황이 좋습니다. 시황이 좋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는 BEP에 못 갔지만 그 전체적으로 기회를 잘 활용하면 BEP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체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체량이 감소하는 게 수급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작지만 해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영향이고요. 파나막스는 작년 대비 2.6%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동량 증가하고 대비해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해체량이 시황이 좋다 보니까 해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 그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선사에 대한 셀덴 리스펙을 제공을 해서, 다만 선사의 BBCHP 대선할 경우에 사업성 검토가 따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페어마켓 밸류의 60에서 80%까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실제로 저희가 공사 설립 이전에 5%대이던 것을 지금 3.7%에서 4.2% 사이로 낮춰서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부도 공사도 개별 기업이 선사가 결정하는 조선소 또 발주 이런 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직접 지원이 되거나 직접 발주가 되게 되면 보조금 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육상하고 이제 해상을 잇는 결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들이 이제 국내 원양 또 연근의 선사에게 동남아 시장 특히 터미널을 확보해서 터미널 운영에 대한 이 지분과 또 운영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싱가포르 항만청이나 두바이 포인트나 뭐 허치슨 같은 데서는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팅 사업을 이미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각 항만공사 PA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에 우리 국적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류기지 차원의 확보로 터미널 운영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보증 대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정 등급 때문에 제한을 받던 선사들을 좀 확대를 했고요. 여기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나 이 보증 요율도 조금 낮춰서, 다만 그것이 상업적 판단에 의한 시중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또 저희 내부의 시용 공유 한도나 또 리스크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아울러 국적 선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에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드가 이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드 중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9월 달에는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계를 했는데, 크라스미스트에서 10월부터는 TBC라고, 그러니까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또 그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오퍼레이트 캐파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선사가 어디까지 오더를 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고요. 아까 발표 중에 뭐 최소한 드라이브 본질적인 문제는 저기 뭐 대우해양 조선이나 조선에 대한 그 대데코티 수업, 그 다음에 사채 인수, 뭐 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부수에서 문제되는 게 우리 저 KOBC 설립에 따라서 간접보조금이 해당되는 거 아니냐. 선사한테 선박금융을 한 것이 그 선사가 반드시 국내 조선소만 쓰게 되면 이게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간접보조금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미치는 팩터들이 많다는 거죠. 가격, 업체가 많고, 어느 야드에 언제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런 것들, 금융도 이제 팩터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사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이 되는지, 뭐가 어떤지 그 선사 입장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오바복킹이 돼가지고 더 이상 수주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또 시설 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시티를 늘리면은 얼마든지 더 수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내년 4월쯤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5선,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한국에 물자 수송하는 MPC 5선 있습니다. 그 5선에다가 그 리틀피스를 직접 합니다. 그 NaOH를 사용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뭐 G9이라고 그러죠. 활성물질, 그 정수에서 IMO에서 규제를 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어떤 검증 절차나 승인 절차를 좀 어떤 거기에 스텝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령이 너무 고설령이어서 설치를 했을 때 타산이 안 나와서 설치를 안 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판단되는 배, 이런 설치를 안 하는 것이 확정적인 배들이 한 450척 정도 됩니다. 1000척에서 450척이나 6척 되면 거의 한 500척 이상이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언제 어느 제품을 어떻게 설치할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